부분집합으로 보이죠, 그쵸? 자, 부분집합입니다. 누가 누구한테 들어가는 걸까? A와 B의 교집합이 A라는 건, A가 갖고 있는 것, B가 갖고 있는 것, 그 동시에 갖고 있는 것들은 몽땅 다 누구라는 거예요? A라는 거죠. 즉, A가 누구 안에? B 안에 쏙 들어있다는 뜻입니다. 맞죠? 자, A가 있고, B가 있고, 요런 그림이면 어때요? 이들의 교집합이 A네. 아시겠죠? 이해할 때, 벤 다이어그램을 한번 쓱 그려보면, 아, 이렇게 넘어가시는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이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볼게요. A 안에 원소 이두 개가요. O, 7, A제곱 마이너스 2라는 세 개의 원소 안에 다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쵸? 자, 그러니까 2라는 원소가 이 안에 있어야 되는데, 5가 아니고, 7도 아니고, 그럼 얘가 뭐라는 거예요? 얘가 2라는 걸 의미하는 거죠. 맞아요. 자, 2를 무조건 B가 갖고 있어야 되다 보니까요. A제곱 마이너스 2가 누가 되어야 된다? 2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A가 얼마예요? 2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2일 수도 있어요. 그죠? 자, 그 다음은 뭘까? 그러니까 이제 한번더 결정해야 되겠죠. 요 원소가 5거나 7이면 되는 거죠. 맞아요. 자, 2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2일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 A가 2라면. 두 번째. A가 마이너스 2라면. 마이너스를 쓰고 싶었는데. 마이너스 2라면. 요렇게 두 개의 조건으로 나눠 놓고 문제를 풀어보면 되겠죠. A가 2라면 얘 어때요? 7이 됩니다. 5, 7, 7 있네. 됐죠? 원하는 형태가 됐죠? A가 2인 거 가능하네요. 정답 나왔지, 그쵸? 자, 그렇지만 마이너스 2도 체크하겠습니다. 마이너스 2가 되면 이 원소가 뭐가 돼요? 마이너스 4에다 3 더하니까 마이너스 1입니다. 그럼 이건 왜안 되는 걸까? 마이너스 1이라는 원소를 B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B는 5, 7, 1을 갖고 있죠? 그러면 A가 B 안에 포함되지가 않습니다. 부분집합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얘는 아웃. 정답은 뭐예요? A가 2구나 하고 넘어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4번이에요 하고 넘어가주면 되겠습니다. 됐죠? 여러분들이 A제곱은 4라고 하는 걸딱 보자마자 그냥 A는 2 이렇게 넘어가고 싶잖아요. 그죠? 심지어 거기에 근데 마이너스 2도 있어요. 그러면 이거 둘다 체크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A제곱은 4 여기 딱 나왔는데 답이 보기를 쓱 봤는데 A가 2인 것밖에 없고 마이너스 2가 안 보이면 그냥 계산 안 하고 2를 찍을 수도 있죠, 물론. 그쵸? 그치만 보기를 봤더니 마이너스 2도 있다면 A가 2일지 마이너스 2일지 다 체크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런 거 실수하지 말고 넘어가셨으면 좋겠고요. 아, 그래야 되고요. 그죠? 좋겠는 게 아니고 그래야 되고요. 자, 그 다음 문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8번으로 넘어와 주세요. 참 많이 본 문제입니다. 좌극한, 우극한 구하는 그런 유형의 문제.